안녕하세요, 쿠오바이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말이 많은 컴파운드보 팬텀을 어떻게 언락하는지 알아보죠. 팬텀은 프리미엄 유저들만 언락할 수 있는데 과제에 들어가시면 이 팬텀 임무들이 있습니다. 팬텀 프로스펙트, 팬텀 훈련명, 그리고 팬텀 시작들을 모두 완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팬텀 임무들이 처음이시면 순위표 좌측 하단에 있는 작은 해골을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처음 프로스펙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코드는 Bump in the Night이고, 그 다음 팬텀 훈련병 코드는 Epic Dream World이고, 그리고 팬텀 시작 코드는 24344241893입니다. 한번 활성화시키고 난 뒤 임무를 모두 완료하면 팬텀 프로그램 인식표, 팬텀 무기 도색과 위장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널 스탠드 맵마다 숨겨진 독택을 적어도 한 개를 찾아야 합니다. 독택은 상자 안에 있지만 그 상자가 매우 작은데 맵마다 스폰 위치가 약 26곳이 됩니다. 스폰 시간은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요. 스폰 위치는 이미지 링크가 아래 나와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고 사람이 적은 서버에서 찾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독택을 적어도 한 개 찾으셨다면 다른 독택 3개를 장착한 플레이어 3명을 모집합니다. 이 3명도 모두 팬텀 프로그램을 완수해야 하죠. 팬텀 프로그램 오른쪽 인식표, 팬텀 무기 위장, 그리고 팬텀 병사 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파이널 스탠드 독택 왼쪽을 장착하고 경납고 21에 위치한 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시면 엘리베이터가 활성화됩니다. 엘리베이터의 1키를 누르고 이 코드를 입력하는 곳에 12904293976486790을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이 장벽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이 팬텀 가까이 가서 얼키를 누르면 팬텀이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올라간 다음 상호 적응을 하면 팬텀 대원 임무가 활성화됩니다. 팬텀 대원 임무는 팬텀 무기로 200킬, 그리고 헤드샷 50번을 하면 이 독택이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말이 많은 팬텀 무기 연락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팬텀 프로그램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만약 그 팬텀 프로그램이 진실을 밝혀진다면 암호가 밝혀진 과정부터 영상을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팬텀을 좀 써본 결과 그렇게 좋진 않아요. 방어 퍼크를 장착한 저에게는 상체 한 방이 아니라 굉장히 불리하고, 또 한 발 한 발 쏘는데도 오래 걸리는 터라 익숙해진다면 잘 사용할 수 있겠지만 배틀필드3 엑스보보다는 좋다고는 그렇게 못 느끼겠네요. 저는 지금까지 코어바이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는 제 영상을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되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링크는 아래 나와 있습니다. 팬텀은 언락이 됐지만 아직 무엇인가가 남은 팬텀 거제, 그것을 기다리며 모두 안녕!